이번에 개발된 발간 추정 훈련 분석기는 2017년부터 실제선 국제에 배치가 돼서 장병들이 발간 추정 훈련을 받을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발간 추정 훈련 분석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존에 쓰던 발간 훈련 분석기인데 아날로그 형태의 그런 장비를 저희가 이 부분에 새로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장비로 만든 것이고요. 이 디지털 장비는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인하게 그래서 현재는 뭐 2m 정도 높이에서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광학 장비가 깨지지 않는 정도의 성능을 갖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. 그리고 저 안에 깃발이 들어가 있잖아요. 작은 문 안에. 이게 얼마나 잘 추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순간. 그래서 저희가 초당 30프레임 영상을 찍어서 그 저 원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분석을 다 하는 거죠.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래 보지를 못했어요. 훈련하는 사람은 한 3분, 5분마다 교체가 되지만 교관은 계속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통제 교관이라고 그러거든요. 교관 한 사람만 있으면 기존에 5명에서 지금 한 사람으로 준 거예요. 그 다음에 저것들을 사람이 장식을 하게 되면 이제 주관적 판단을 하는데 컴퓨터는 주관적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. 빨간 원이 가장 작은 원, 그 다음에 그린이 그 다음 조금 큰 원,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자리 있는 게 가장 큰 원이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수가 추적을 잘 하고 있다. 그 보시다시피 이게 그냥 보고 한 시간 흘려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녹화 기능이 없어요. 녹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만약에 화살을 쏜다든지 총을 쏜다지 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잘 모르지만 지금 현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도 되고 다시 그 자기가 뭘 했는지 분석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훈련을 다음에 받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. 쪽집게 선생님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당신은 상하의 움직임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좌우의 움직임이 약하다든지 원래 추적하는 데에서 조금 그 비행체가 움직이면 움직임 속도를 잘 못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똑같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. 전혀 아날로그 방식. 네, 아날로그. 없던 거를 갖다 새로 만들었거든요. 저희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야는 그 중장비나 특수 탱크로리와 같은 긴 차량 같은 거는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차량들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수 차량이나 그다음에 전수 차량, 탱크와 같은 전차, 장갑차 같은 것들은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군에서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이런 그 탱크 주변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배치하고 이걸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고 이와 같은 VR 또는 3차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또 찍은 영상을 합성을 해서 홀로그램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뇌파와 생체 신호를 결합해서 생각만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랙션 상호작용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드렸는데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 이제 이렇게 그때까지 저희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저희 그 박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 거고요. 그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. (웃음)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은 그 한 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카메라 64개의 카메라로부터 찍은 영상을 가지고 한 장의 영상으로 합성을 하고 그거를 이런 그 특수 광학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
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로 보는 기술이 되어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안경을 끼지 않고도 입체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광고라든지 3차원 정보가 필요한 장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